홍준표, 대선 경선의 신천지 개입, 진즉에 알아. 그래도 진 것은 진 것. 입력 2022년 2월 11일, 오후 1시 2분, 수정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13분, 현아영 기자,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위원,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위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 등과 맞붙었던 경선 당시 신천지 측 윤 후보를 지원하라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해, 진즉에 알고 있었다. 그래도 진 것은 진 것, 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11일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속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신천지 관련 질문이 올라오자 이렇게 답했다. CBS 노컷뉴스는 전날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A씨의 말을 인용해, 신천지 과천 본부 고위 간부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예비 등록을 시작하던 지난해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 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는 직접 만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 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 후 청년의 꿈에 관련 질문이 쇄도했고 홍 의원은 왜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선 직후에 알았다. 이제는 늦었다, 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다니 구분이 다해가는 걸까라고 한탄하자 홍 의원은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 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홍익대학교를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홍 의원은 그 무렵 들었다. 그래서 낙선을 예감하고 홍대 앞에 하루 전에 갔다, 고도 했다. 홍 의원은 이를 주도한 인물에 관해 누가 주도했는지는 짐작이 간다,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간다, 고 의미심장하게 밝히기도 했다.